네, 안녕하세요. 인도쉐어의 커넥트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방송을 좀 쉬었는데요. 기사가 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술자리가 있어서, 과음을 하는 바람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도쉐어가 선택한 시킹알파 오늘의 기사는, 광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수 있는,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스프라 소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카카오 채팅방을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많진 않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장이 안 좋거나 뭐 욕하고 싶을 때 들어와서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좀 신세 한탄도 하고 이럴 때도 섣불리 팔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꼭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힘드실 때 와서 이런저런 넋두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더쉐어에서도 매우 딥하게 커버를 때린 그런 재밌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기억으로 세 가지 정도였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이 스프라 소셜이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비용이 그닥 비싸지 않다. 그리고 매우 편리하다. 생각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S라는 그것들 있잖아요. 뭐 틱톡이나.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다. 뭐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 광고를 보고, 오, 되게 재밌다. 그 광고 되게 뭐 인상 깊다.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재미없었다.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광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분명 SNS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가 만약에 스프라 소셜에서 만든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매일 아침에 마케팅 담당자가 출근해서 열어보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등 클릭만 하면 코카콜라에 대한 얘기를 한그뭐 댓글들을 쫙 모아 한 번에 보여주고 통계도 광고 새로운 광고를 하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 통계도 정리해주고 나이대, 성별 등 해서 한 번에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 번에 볼수 있고, 그래서 분석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제품에 뭐 관심이 있거나, 마음에 들거나, 또는 저희가 새로 했던 뭐 광고가 효과적이었거나, 사실 광고가 효과적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물론, 마케팅 담당자가 뭐 코카콜라에 대해서 누가 이제 언급을 하면 거기다 댓글을 바로 달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에 로그인했다가 댓글 달고 또 인스타그램 들어서 찾아보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프라이 소셜을 한 번만 딱 그냥 키면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편리하다. 근데 비용도 비싸지 않다. 그리고 해당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NS의 광고 시장을 좀더 편리하게 만든 이 해당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로 지금 스프라이 소셜이 아마 그때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매우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매니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리 알렉산더가 이제 해당 뭐 주식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일단 뭐 17불에서 상장을 했고 2019년에 작년에 뭐 거의 80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제 살짝 내려왔는데 이분의 얘기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네 가지 꼭지에서 전 고점 대비 25% 하락했다. 아,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2020년도 4분기 실적만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2020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한 33%였고, 2021년도 한 30%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SNS에 대한 어떤 광고, 그러니까 SNS 안에서 또는 SNS에 대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당 광고 시장은 지속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프라 소셜에 대한 뭐 회사가 잘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불 상장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스몰캡이라고 해서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실적 발표 때막 플러스 10% 갔다가 뭐 실적 발표 기분 안 좋으면 마이너스 10% 갔다가 아주 그냥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이 하루에 10% 오르고 내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린이들한테는 손이 가는 주식이죠. 이게 좀 화끈해야 할 만하니까 요즘은 화끈하지 않지만 밑으로 화끈하죠. 오히려. 주가 자체는 지금 비싼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나 어떤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의견이고
스프라 소셜이 이제 투자하는 건 결국은 SNS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SNS에 자기 어떤 생각을 쓰거나 뭐 의견을 쓰거나 자기 뭐 광고, 자기 뭐 제품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 샀다 그럼 나이키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뭐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고 더 성장할 것 같으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런 SNS에서 광고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SNS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좀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가 스프라우시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비스하고 있는 SN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프라우 소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SNS 중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핀터레스트, 스냅, 틱톡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랑 스냅, 틱톡이 잘 뭔지 모르겠고 트위터는 뭐 올드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뭐 그것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SNS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 해당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큰 이제 폭이 넓은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뭐 100%가 구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회사, 그러니까 스프라우트의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거의 끊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구독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100%는 구독 경제다. 그리고 B2B 중심 회사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그냥 이돈 내고 쓰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설립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TAM이라고 해서 Total Addressable Market인데 쉽게 얘기하면 해당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시장이 50조 정도 된대요. 아직은 그 50조에서 뭐 반의 반도 시장 안한것 같은데 본인들이 보기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스프라우 소셜에서 들어본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많은 뭐 많진 않지만 회사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AM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은 듣보잡 회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어려운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당 기술력과 뭐 비용만 보면 굉장히 경쟁이 있어 보이고 2020년도 매출 성장률은 33%였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되게 높은 매출 성장률을 이제 달성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30%라고 한30%될것 같은데 했는데 얘네들 33% 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막 연말에 올랐죠. 해당 회사의 ARR이라고 해서 Annual Recurring Revenue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뭐 매출 이렇게 직역을 할수 있는데 쉽게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고객들한테 구독 경제로 또는 구독료를 받기 때문에 이 매출이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뭐 해당 회사가 이 구독을 취소하지 않는 한 고객이 늘면 늘수록 매출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는 30% 성장할 것 같다고 합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프라우 소셜에서. 그래서 제품의 서비스 관점에서 개선을 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사실 이 회사가 가장 큰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서비스의 어떤 질을 계속 높이면서 구독료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고객이 20불을 내다가 그 고객이 뭔가 스팟에서 새로 개발한 뭔가 서비스가 괜찮아서 추가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20불 내던 고객이 30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해당 회사가 굉장히 클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좀 봤던, 무한한 가능성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파급력이 높을 수 있는 분야가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나 뭐 선거철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예민할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런 고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떤 주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게 약간 간접적으로 매수에 대한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감지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볼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투자 회사가 스프라 소셜을 하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많이 쓰거나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막 투자 의향을 굉장히 많이 어느 순간 데이터 관점에서 좀 눈에 띄게 많이 일어날 때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AM,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걸 해봐라. 근데 뭐 답변이 없네요. 이것들이 주주한테. 아무튼 뭐 결론은 강한 스타트업 회사다. 이 저자가 생각하기에. 근데 해당 시장은 굉장히 신규 시장이고 아직 위너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스팟소셜이 해당 점유율이 1위입니다. 해당 시장에. 그리고 높은 ARR 성장률, 쉽게 얘기하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고객 확대 등 향후 어떤 비즈니스의 그 기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이 더딥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25% 30% 떨어졌을 때 지금 사라. 그럼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주식 시장이 매우 불안합니다. 저도 이런 시점이 되면 팔고 뭔가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항상 두려울 때 내가 예전에 두려움을 느꼈었던 그 감정을 돌이켜보고 그때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